반갑습니다. 이제 6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신 1, 2등급을 위해서라면 센 C단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먼저 풀어오시고 고민하고 같이 강의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622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기성이지. 그렇지, 주기성. 이 동경을 표시할 때 그렇지, 반복된다는 거야. 반복.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지. 그렇지, 그래 안 되고 친구들. 그때 항상 우리는 동경을 표시할 때 시초선. 오케이.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을 그려서 개념 정리를 했잖아. 그래 안 그러지 친구들? 그랬다고 하자. 그건 농담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이렇게 단위원을 그린 다음에 오케이. 여기가 시초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면 양의 방향.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면 음의 방향이잖아. 그 다음에 포인트 뭐냐면 한 바퀴 돌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 그렇지? 빵도는 그렇지 한 바퀴 2파이란 잡죠. 또 두 바퀴 돌면 4파이란 잡고 뭐 6파이란 잡고 또는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그렇지 뭐 마이너스 2파이란 잡고 그냥 이게 2파이 이런 파이의 짝수가 있으면 그냥 0으로 표시하면 돼. 왜 같은 위치니까 동경 됐습니까? 그래 이걸 포인트로 두면 뭐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좌표평면 동경이 나타낸 각이 2m 플러스 1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승 곱하기 3분의 m 파이래. 이 각을 동경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을 OPN이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지금 수소가자 변수위치 n이죠? n, n, n 변수위치 잘 보고 아시겠죠? 그때 OP2 그럼 n의 자리가 2를 넣는 거지 OP3 n의 자리가 3을 넣는 거야. 꼼꼼하게 OP4 n의 자리가 4를 넣는 거야. OP100까지 그 동경 중에서 OP1과 일치한 OP1 그렇지? n에다가 2를 넣는 거지.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 위치가 같은 거야. 동경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돌면서 반복성을 띠겠지. 그 반복성의 주기성이 몇 칸인지 찾아봐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나열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OP1 n에다가 2를 대입하지. 그럼 2를 대입하면 2파이잖아. 그럼 2파이는 지금 0하고 같다고 했잖아. 2를 사라져버리게 하면 되죠. 사라져 2파이니까 그러면 파이만 하면 되겠지. 파이 더하기 n에다가 1 마이너스 1의 1승 곱하기 3분의 1 파이니까 이것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건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OP1은 OP1은 그렇지 위치했겠네. 대충 OP1 오케이. 여기가 3분의 2파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몇 파이가 되겠니? 그렇지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둘이 더해서 파이가 되니까 자 n에다 2 넣자. 2 넣으면 4파이니까 0하고 똑같죠. 이 위치를 출발하잖아. 버리자. 그래서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승이죠. 마이너스 1의 2승 n의 자리가 2. 너무 꼼꼼하게 보인다.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건 파이 짝수니까 플러스죠. 3분의 2파이 이건 3분의 5파이가 되겠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봐봐. 얘가 3분의 8이니까 막꼭지가 되게 3분의 8이죠. 그럼 얘가 바로 3분의 5파이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3분의 8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더하면 2파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위치가 OP2가 되겠어.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있니 우리 친구들. 막꼭지가 중일 때 추억 돋는다. 자, 세 번째 할게. n에다가 몇을 대입하니? 그렇지. 3을 대입해야 OP3를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버린다. 2, 3은 6파이니까 0, 2파이, 4파이, 6파이는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그렇지. 그럼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홀수.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3. 좀 어려워. 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0이 되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0이니까 여기 위치하는 거지. OP3는. 여기까지 됐습니까? 꼼꼼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니까. 네 번째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2, 4, 8 이게 0,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제자리 출발하니까 버리자고. 파이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짝수 차수 그렇지? 곱하기 3분의 4파이지.
그러면 이것은 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죠. 대신 친구들, 그러면 이것은 배신이 3분의 7파이니까 어머나 여기에 2파이가 숨어있잖아.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죠. 2파이는 한 바퀴니까 지워버리다. 3분의 파이 동경과 일치하는 거지. 됐습니까? 너무 빨랐어. 미안해. 그러면 절반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오케이. 여가 5피 4가 되겠다. 그래서 여가 3분의 8이가 되겠어. 대뉴 친구들, 됐어요. 꼼꼼히. 아직 규칙을 못 찾았어. N에다가 이제 5를 넣으면 2, 5, 10. 그렇지. 지금 버려버리고 파이.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5 쓰는 거 맞지? N에다가 5 넣는다. 3분의 5파이. 그러면 이것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거?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어머나 세상에 마이너스야.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 3분의 2파이라고 했잖아, 친구들. 그렇지? 그러면 그럼 이만큼 놈이 여기 있겠다, 여기. 이놈의 X축 대칭, 이게 3분의 2파이. 이쯤에 있겠네. 그게 바로 5피 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으니까 친구들 3분의 2파이. 다시 한번 이 5피 5는 3분의 2파이잖아. 그렇지? 여기에 있잖아. 그렇지? 그럼 X축 대칭이야. 내가 3분의 2파이가 되죠. 됐습니까? 음수니까 시계방향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N에다가 6. 지겨워. 2, 6, 12 볼 필요 없고 파이.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6승 곱하기 3분의 6파이가 되겠다. N에 대한 6을 넣으니까. 어머나 고마워. 파이 더하기. 그렇지? 나 2파이잖아. 짝수니까 2파이. 그러면 2파이는 사라진다고 했지. 0, 2파이, 4파이, 6파이 사라지게 하고 파이가 되는 친구들. 그럼 파이면 여기다. 아직까지 규칙성이 없네요. 5피 6이 되겠다. 오케이. 5피 6이 되겠어. 여기 되겠어. 와우. 다시 한번 여가 5피 1이고 그 다음에 5피 2, 5피 3, 5피 4, 5피 5, 5피 6. 아직 규칙성이 없어. 더하자. 힘들다. N에다 7으면 그렇지. 2제 14 짝수니까 버린다고 했지. 파이.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7승 변수 3분의 7파이. 대니우 친구들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몇이에요, 사장님? 3분의 3개,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니, 우리 친구들? 그렇지, 시계방향이야. 시계방향. 그럼 3분의 4파이죠. 그러면가 3분의 3파이, 파이니까 3분의 3파이, 3분의 파이가니까. 여기, 오! 드디어 갔다. 5피 7하고 갔네. 드디어. 봐봐, 마이너스니까 시계방향.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3분의 파이만 빼야 되니까 5피 5가 가 드디어 끝났다. 1, 7 이렇게 되는구나. 규칙성 찾았어요. 5피 5는 5피 7과 같고 그러면 몇칸 차이네? 6칸 차이네. 5피 13과 같고 그렇지? 5피 몇칸 차이네? 19와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6칸이니까 6에 배수면서 1을 더하면 되겠네. 6에 배수면서 1을 더하면 되잖아. 그래, 안 좋은 친구들. 그러면 100에 가까운 6에 배수 몇이 있죠? 몇이 있어? 96, 97로 끝나겠네. 97로. 그렇지. 6에 배수가 96인데, 거기서 1을 더해서 97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1부터 97, 몇 개니, 우리 친구들? 몇 개야? 세야 돼. 오케이. 여기는 6 곱하기 0 더하기 1이잖아. 그렇지. 여기는 6 곱하기 16 더하기 1이죠. 그래서 0부터 16까지니까 토탈 몇 개야? 17개가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어.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좀 문제를 빨리 풀 때는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6파이는 반시계든 시계든 시초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냥 출발점과 똑같은 거야. 이제 지워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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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렇지? N, N, N. 위치 잘 파가세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동경 표시할 때는 이렇게 단위원을 적어서 어디 지점인지 콕콕콕 찍어서 꼼꼼하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막국지 같은 거 생각하면서 이쁘게 그리면 더 좋겠죠. 예. Yeah.